입주를 시작했지만 불 꺼진 세대가 많은 아파트를 선택할 땐 주의가 요구됩니다. 입주 세대에서 공용 관리비를 나눠내야 하고 또 할인 혜택으로 들어온 세대 간 갈등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. 경기도 용인 처인구의 한 아파트. 이 아파트는 지난 2014년 5월 입주를 시작했지만 총 1293세대 중 60%밖에 입주자를 구하지 못했습니다. 2년이 다 돼가지만 미계약이 줄지 않자 건설사 전세로 입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. 용인 기흥구의 또 다른 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. 2010년 10월 입주를 시작했지만 총 554세대 중 입주 세대는 절반에 그쳤습니다. 이 아파트는 대폭 할인된 가격에 분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. 입주를 시작했지만 미계약이 많은 상황.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관리비 부담 탓에 입주자들의 선택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. 공용관리비는 입주 세대가 나눠내야 하기 때문입니다. 입주 세대를 중심으로 관리비를 분담하기 때문에 미입주 주택이 20, 30% 이상이 된다면 관리비 부담이 대폭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준공 후 미분양의 또 다른 문제는 기존 분양자와 할인 혜택을 받고 입주한 세대 간의 갈등입니다. 건설사가 미분양을 털기 위해 중도금 무이자나 발코니 확장 등 할인 혜택을 주고 있지만 초기 분양자가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주민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것입니다. 각종 할인 혜택을 줘도 처리하지 못한 아파트는 결국 건설사 전세로 전환합니다. 이럴 경우 건설사의 금융비용 부담은 크게 늘 수밖에 없습니다.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 전국 준공 후 미분양은 1,422가구로 전달 대비 0.9% 감소했습니다. 소폭 감소한 수치지만 여전히 만 가구를 넘는 상황입니다. 준공 후 미분양이 넘쳐나지만 올해 입주 예정 물량은 늘어날 전망입니다.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입주 예정 아파트는 7만 961가구로 전년과 비교해 10.2% 증가했습니다.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.